상담소. 오늘은요, 산뜻하게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왜요? 어디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꽃향기요? 아, 오늘 모실 고객님은 말이죠, 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꽃이 든 남자. 근데 이분이요, 꽃꽂이를 취미로 하다가 플로리스트가 되셨고요. 거기다가 취미로 크로스핏으로 근육까지 단련을 하시는 분입니다. 뭔가 터프한 그 상남자의 외모에 섬세한 어떤 성격이 버무려지신 분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이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여전히 잘생겼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인입니다. 정말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깔끔이 상대장이잖아요. 3, 2, 1 고고고고 화이팅! 살짝 올리고 살짝 내리고. 지금부터 멘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꽃다발을 선택해주세요. 바로 고르셨어요? 잠깐. 아, 왜냐면 또 플로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꽃을 또 디테일하게 보세요. 마음 꼭 해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걸 멘탈 테스트인데 이렇게 드려도 되나요? 어머, 너무 섬세하시네요. 어머, 이렇게 행복하시다. 여기 드셨는데.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잖아요. 이거 뭐라 전화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이언은 한 20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형님. 2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러니까. 지금이나 아니 저 꽃을 네. 아니 운동과 꽃을 사랑하는 사실 얼굴 좀 부었어요. 어제 햄버거 먹고 잤더니 조금 부은 거예요. 네. 산뜻한 봄바람과 함께 온 꽃을 들 남자 브라이언 고객님, 오늘 준비한 이 웰컴 딜은요, 산수유 차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남성분에게 좋고 시원하게 봄을 좀 원샷 노 브레이크로. 아니 그나저나 뭐 오늘 멘탈 테스트 나래씨 테스트 자체에서 꽃향기가 났습니다. 오늘 도대체 어떤 해석이 기다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멘탈 테스트는요, 마음에 드는 꽃다발로 알아보는 나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진짜요? 궁금하다. 생각도 했네. 생각도 됐죠. 망고 튤립을 고르신 우리 브라이언 고객님의 연애 스타일은요? 수줍은 사랑이라는 꽃말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다 마음을 고백하는 스타일입니다. 연인과의 만남이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연인에 대한 사랑이 점차 식을 수 있습니다. 정확해. 진짜요? 진짜요? 사람들은 옛날부터 브라이언은 그냥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쉽게 다가가고 말 걸고 그럴 줄 알았는데 환희한테도 상담을 많이 했어. 누구 좋아하는데 말 못하겠다. 네가 먼저 해야지 하면서 거의 그것 때문에 그냥 식어가거나 아예 내가 원하는 사람 못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약간 그 사람 자체 약간 관심 같은 거 보여주면 조금 약간 식더라고요. 그게 좋아하는 마음이. 예. 브라이언 고객님의 이 대중적인 이미지는 뭔가 되게 스윗하고 먼저 다가갈 것 같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지금 조금 더 우리 브라이언 고객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네. 다이렉트로 우리 오 박사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옆에 계시는데.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네, 1단계, 스텝 바 스텝. 예, 예, 거쳐가야 됩니다. 오케이. 고객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상에 얽힌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 이슈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 나오면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니요. 자신 있게 해요. 이건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부끄러워. 아, 진짜. 그렇죠. 자, 어쨌든. 브라이언 고객님께서 본인 스스로 외향력, 그러니까 그런 밝음이 박나래를 능가한다. 아. 그래서 오늘 돈 이슈에서 우리 브라이언 대 박나래 누가 더 파워 외향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래 수제자님이야 말할 것 같으면 뭐 극 외향인 아닙니까? 극이죠. 이. 대문자 이. 예. 일단은 뭐 제가 한참 때 핸드폰 연락처 그냥 정말 연예인으로 뭐 그렇게 막 그냥 무명일 때. 무명일 때. 무명일 때 1,500명 정도가 그냥 있었거든요. 진짜 이 나랫배에 다녀간 손님만 진짜 그 2,300분 본점에서만 아 그렇죠 네. 아유 그 정도는 넘지 아 네. 브라이언 지면은 좀 어떻습니까? 300은 기본 넘죠 지금까지 기본으로요? 네 기본 넘죠 전 하우스파티 자주 하는 편이라서 전 집에 놀라운 사람들 노래방이 있습니다 근데 노래방이 있다고 해서 늘 노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피커가 9개가 있습니다. 저는 벌써 반주에서 말했던 13개예요. 아. 약간 스피커에서 밀리긴 하나. 딴 걸로 가요, 딴 걸로 가요. 네, 나랫바 하면, 네. 나랫바 하면. 네. 아이. 이거 뭐예요? 안마? 마사지? 아이. 아, 요리.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제철 음식이 막 올라오죠. 아, 그럼요. 뭐, 가을엔 병어, 여름엔 민어, 뭐 꽃게. 지금 뭐 또 숭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안방에 방어 키우죠. 아, 방어 키우지. 대방어 이만한 거는. 대박. 지금 키가 7kg가 되네. 지금 어딘데요? 무슨 방어를 거기서 키워요? 그만큼 제철 음식이. 살아있진 않지만. 아, 대방어가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일단은 저희 집은 집에서 1차부터 먹는 걸로 4차까지. 오마카세 아니에요? 아, 그럼 보면은 뭐 식상급으로 저희는 모시고 있죠. 야, 그럼요. 예, 예. 음식 좀 하세요? 저는 이제는 한식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Oh no! Oh no! 그럼 뭐 무슨 요리? 뭐. 네, 이탈리안 음식, 프랑스 요리, 독일 요리. 특히 크리스마스 파티 유명하니까. 연락이 와요 크리스마스 대기 전 지금 되면 예약을 가능하냐 집에 딱, 예약을 걸어요? 왜냐면 우리 하우스파티가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크리스마스 파티 약간 테마도 있고 하니까 아니 뭐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페어웨이에서? 저는 초대 안 한 사람한테 안 알려줘요 와서만 알 수 있는 그렇죠. 야, 너무 궁금하다. 알고 싶죠? 예약을 하세요. 그 예약을 어떻게 하면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예약이요. 아, 그래요? 톡 주시면은 약간 선착순을 해요. 근데. 몇 명? 몇 명? 20명 정도? 세계적이야, 근데. 네. 20명? 20명 차면 9. 그럼 올해만 2023년도 크리스마스 예약을 하려면 아직은 오픈 안 돼 있어요. 오픈은 10월 달 돼야 오픈돼요. 아, 10월? 날씨가 좀 추워져야죠. 분위기 나고. 어느 백화점이든 어느 레스토랑이든 호텔보다도 우리 집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데 없을 거야 아마 오. 크리스마스 미국에서는 키스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아 미스토어 영어로 미스토어가 약간 열매도 있고 약간 홀리 같은 풀 같은 거 있어요 조그맣게 돼 있는데 거기 있으면 키스해야 하는 곳인데
누구 오면은 꼭 저랑 같이 거기 밑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그럼 키스를 잘하다 보니까. 예? 뭐라고? 거기서 만나. 잠깐 헤어져. 저는 그거를 그 감추진 않아요. 키스를 원하면은 일부러 나 여기 데리고 왔으니까 원하니까 해야지. 약간 비주 같은 느낌이죠, 그냥. 네? 비주 그냥 이런 느낌. 아니죠. 키스예요. 사랑 쓸래. 오. 저 정영돈 수제자님, 네. 저는 내 크리스마스 꼭 가고 싶습니다. 예, 예, 걸겠습니다. 예. 10월 1일. 왠지 10월 1일에 정말로 브라이언 씨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나 완전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브라이언 씨 파티 때문이 아니고 저희 금쪽상담소 찾아주셨잖아요. 과연 금쪽상담소를 브라이언 씨가 왜 찾아주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선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누구야? 뭐야? 누구야?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씨 매니저 홍승란입니다. 7년째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브라이언 씨 많이 힘들었어요. 한숨? 뭐야? 항상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방구 꼈냐? 근데 계속 방구 꼈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하수 그 바로 위에다 제가 차를 우연치 않게 항상 거기다 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방구 꼈다고 계속 놀리고 왜? 이런 옷장 냄새가 나지? 머리 안 감았지? 발냄새 민감하고. 아니, 얼마나 예민하시길래. 좀 제가 불편할 정도로? 네, 제가 불편하고. 그거 못 참아, 저는. 꼬랑 내 입 냄새, 땀 냄새, 앞내 냄새 다 싫어져. 이 사람 예쁘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때 썩은 무슨 냄새 난다. 이 사람은 그때 썩은 무슨 냄새 난다. 이 사람은 약간 내가 싫어하는 향이 난다. 그 냄새 자체가 그 사람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입냄새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제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사실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드릴 때가 있어요. 셔츠를. 그런데 저는 숨을 참고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해발량이 엄청 늦었겠네. 몰랐네요, 저는. 아이고. 가까이 안 가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특히 친구 한 명은 저는 입냄새가 변기 같아, 변기. 변기 같아, 변기. 아주 진짜. 말할 때마다 변기 뚜껑을 열다 닫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나 그 친구 못 만나요. 야, 이거 나는, 야, 거기서 말해. 심하게 더럽거나 냄새 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못 보는 그게 있어요. 나도 그 나의 성격 중에 싫은데 못 거쳐. 너 그 냄새가 나도 받고 싶지, 근데. 저는 코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뭐 요리하거나 청소하거나 뭐 할 때마다 저는 알아요. 뭐 청소기 돌리나? 멀리에서도 그 청소기 쌓이는 먼지까지 내가 냄새가 쌓이는 먼지까지 내가 냄새가 내 코에 들어오니까 또 아니면 밖에서 같이 친구들 같이 놀다가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신발 벗어야 되잖아요. 신발 벗는 순간부터 현관문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주방에서 뭐 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나는
아 이거 뭔 냄새지? 아, 친구 발 냄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냄새 나니까 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양말 딱 보는 순간부터 이제 발 냄새구나. 아, 아니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좀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나는 멀리 떨어져 있죠. 같이 못 있어 전 아예. 진짜. 근데 유독 이렇게 브라이언 씨처럼 이렇게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일명 개코라고 하죠. 네. 어, 네. 거죠. 근데 코가 굉장히 예민한 건데 네. 흔히 말하면 이제 후각이 예민한 건데요. 네. 후각은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 중에서도 좀 아주 원초적인 아주 근원적인 감각인데요. 근데 이제 매니저분 그 인터뷰 영상 제보까지 들어보니까 좀 불편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전 진짜 제가 불편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집이 평택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이제는 운전하기 귀찮을 때가 있을 때 그렇죠. 우리 집에 게스트룸에서 자고 가 그러면은 자기 옷을 벗고 내가 잠옷을 빌려줘요. 근데 이게 개놓고 자기 옷을 이렇게 뭐 식탁 테이블 뭐 의자 위에다 놓으면은 자러 들어가면 나도 이상하게 지나가다가 냄새 나면은 내가 몰래 그 옷을 빨아요. 내가 몰래 그 옷을 빨아요. 세탁기에 돌려서 빠른 세탁할 수 있잖아. 빠른 세탁하고 건조기 놓고 다음날 그 자리에 다시 넣어. 근데 그 친구는 이제는 아 브라이언 집에서 나는 냄새니까 내 옷에 배었구나 생각하지만 빨리까지 해줘요 냄새 나면. 아니 근데 본인도 엄청 피곤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겨내고 그거를 해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다음날 또 같이 시간 보낼 건데 괜히 또 그런 냄새 나면은 나는 그냥 괜히 막 미소도 못 나오고 막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이럴까 봐.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게 고민일 때가 진짜 있어.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방마다 냄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라니 방에 라니 냄새, 안방에 안방 냄새가 나고 그런데 옷방을 가면은 저희 집이 좀 작아서 내 식구의 옷이 거기 한 방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면은 두 번 정도 제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옷이 이렇게 건다고 거는데 그날 선택한 옷이 그 같이 사는 남자 옷에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남편이잖아요. 그 같이 사는 남자 옷에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라고 남편이라고 아니 남편을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감성 사고인 줄 알았어. 사고 있어요? 아니 아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옷 사이에 아마 양옆에 앞뒤로 같이 사는 남자. 어 맞아 맞아 남편이지. 네. 남편 옷에 내 옷이 끼어 있었나 봐. 아, 그 냄새.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옷을 남편이 입었을 리가 없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대박. 와. 똑같다 나랑. 네. 그래서 가서 갈아입었는데 실제로 고민이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니 고민이지. 어, 완전 고민. 기분 다운되고. 저는 또 참고로 작년에 엄마 집에 놀러 갔었는데 아빠 옷장이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짐 풀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엄마가 그래서 옆방에 아빠 옷이 차 있는 그 드레스룸에다 옷을 걸려놓은 거예요. 나는 몰랐지. 밑에서 이렇게 정리하다가 몰랐는데 엄마 내 셔츠 아까 어디 갔어서 어, 그쪽 옷방 딱 보자마자 난 우리 아빠 옷장인 걸 알고 화가 난 거예요. 엄마 왜 거기다 놨어? 왜? 그 자리 없으니까 내가 다 빨고 왔다고 한국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다운돼 가요. 아. 다 빨았잖아 다시. 아. 저는 제 옷을 다 빨았어요. 아, 네. 그것도 못 참아서 네. 옛날 친구 중에 한 명이 입냄새 난 걸 몰라요 자기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기억에 남니까 보는 순간부터 내가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괜히 나도 그런가? 이런 생각 드니까 한번 꽂히면 그렇죠. 전 사탕도 준 적 있어요. 근데 넌 하나 먹을래? 근데 네. 꼭 그 냄새 나는 친구들을 안 먹으려고 해요. 네네. 왜 그런지 몰라. 뭔지 알지 않나? 네. 너가 먼저 먹어 이것도 아니고 나는 혼자 그냥 보라고 약간 먹을래? 아 나 사탕 안 먹을래. 나는 불 타오르는 거지 머릿속에. 야, 그러면 연애는 어떻게 해야 돼? 연애는 어떻게 해? 그치 잘 좋았어 왔어. 지금 왜?
저는 연애를 안 한 지 13년 넘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게 좀 심했어요. 입냄새가. 아. 사실은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 같이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나 양치하는 거 봤다. 혀까지 양치하는 거 봤어요. 닦는 거. 침대에 딱 누웠어. 문자 보내다가 핸드폰 내려놓고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난 뭐지? 옆에서 내일 몇 시 나가? 뭐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아 입에서 나는구나. 근데 양치했는데? 그래서 아 자 그냥 입으로 그냥 덮은 거 얼굴을. 갑자기 아 숨 못 쉬겠어. 아유 괜찮아 그냥 자 하고 등을 돌렸죠 저는. 등 돌리고 나서 아 뭐 왜 그쪽 봐서 아 그냥 졸려서 오늘 자. 난 갑자기 표정 나는 와. 아 야. 근데 사귀는 사이에 갑자기 나 너 입냄새 때문에 못 사귄다 이게 말 못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미운 짓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얘를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게끔.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말투도 처음에는 막 뭐해 오늘? 해서 나 친구들 같이 만날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이제는 오늘 뭐 할 거야? 왜? 할 필요 없잖아. 약간 좀 차갑게 말투를 바꾸던가.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처럼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예 너 냄새나 이게 더 나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겠다. 진짜. 네, 왜냐 정말 그러고 싶지도 않고 네. 또 그분이 그 냄새를 빼놓고는 한 인간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어떨 땐 대하는구나 할 때 되게 돌아서서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럼 결혼은요? 결혼은 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결혼 못하는 거죠 지금. 내가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죠. 진짜. 누군가랑 같이 있을 수 없고. 그 전에는 뭐 딴 사람들 문장가에다가 아 내가 좀 약간 이게 심각하구나. 누구랑 만날 수 없는 상황 정도로 됐으면은. 아니 그게 얼마나 너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저는. 스트레스죠.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엄청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컨트롤 못 하잖아 또. 그렇죠. 아니 브라이언 씨가 지금 출연하고 계신 신랑 수업을 보니까 정말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깔끔이 상대장이잖아요. 유명하죠. 서장훈 씨, 노홍철 네. 씨, 그다음에 우리 브라이언 아, 씨.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첫 번째가 호텔 뺨치는 거실과 안방 침구 쿠션 정리. 두 번째가 식사할 때마다 향촉 격이. 세 번째가 와 이건 놀랐어. 손님이 입고 들어서자마자 전신 소독 탈취제 뿌리기. 뿌려낼까요? 이 뭐야? 소독. 뭐야 근데? 뭐야? 뭐야? 이 뭐야? 소독이야. 아 사람한테 쏘는 거야? 네 이거는 옷에 맞아. 우와. 뭐야? 그러세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소독까지 뿌려줘야 되고 그냥 괜히 불안하니까 또 우리 집에 돌아왔으니까 그냥 뭔가 계속 새로운 거 찾게 되고 그 깔끔한 라이프스타일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도. 네. 야, 근데 약간 걱정된다. 왜요? 아까 저 브라이언이랑 인사할 때 허그했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이상한 냄새나 향은 없었으니까. 아 진짜요? 네. 아 사람이 더럽거나 이렇게 뭐가 제 얼굴에 똥이 묻어있거나 그러잖아. 얼굴에 왜 똥이 묻어요? 이상하게 이젠 내 기억으로는 이 친구는 냄새가 좀 난다 그러면 나는 일부러 악수를 하던가 하이파이브만 해요. 근데 냄새 좋은 친구들은 아 얘는 향이 좋으니까 포옹하면은 뭐 어느 향수, 어느 꽃향, 어느 좋은 향기, 어느 섬유 유연제 이런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친구를 포옹하면서
근데 제 일부러 저는 근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왔다. 가까이 있는 순간부터 그 향이 내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원하진 않은데. 아, 그러면은 잠깐 이 방송 나가면은 이제 브라이언 씨 어떻게 누가 뭐 뿌렸어요 방금? 어? 말하는 동안에 뭔가 냄새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가까이 있는 순간부터 그 향이 내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원하진 않은데. 아, 그러면은 잠깐 이 방송 나가면은 이제 브라이언 씨 어떻게 친구들 누가 뭐 뿌렸어요 방금? 어? 네. 야, 누구야? 누구예요? 누가 솔직히 그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렇게 누가 뿌렸어요? 아니 누가 들어와? 누가 들어왔다 나갔어요? 저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아니, 아니 근데 나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왜냐면 우리 약간 신경 쓰이잖아. 이게 좀 되게 좀 신경 쓰이다. 근데 생리적인 이 받아들임과 반응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 그래 좀 냄새 날 수 있지. 운동하고 왔는데 땀 냄새 날 수 있지. 그거를 아는 거와 후각을 통해 딱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는 꼭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쵸. 이게 또 감각이라는 게 또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죠. 근데 우리 브라이언 씨는 어떤 냄새에 유독 좀 많이 영향을 받으세요? 네. 전 진짜 정 확실히 떨어지게 하는 거는 약간 뭐 저는 지금 태어나서 친구들 앞에서 방귀 낀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는 다 그냥 뭐 그때도 못해서 그러면 트름은 가끔씩 사람 앞에서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대화할 때 몰래 이렇게 조용히 하고 막 꽤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남들이 했을 때 나도 보기 싫은데 괜히 남들이 나 봤을 때 똑같은 생각할까봐 저는 못하는 거죠. 근데 보통 남자들은 이게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알죠.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소변 뭐, 볼 때는요? 휴게소 가든 백화점 가든 가면 장 보러 가면 진짜 지금 볼 일보다 뭔가 옆에서 뭐라요 우유곽이 맞죠. 진짜로 벽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아, 소변 넣으면서도 어떻게 가스를 배출한다고? 네. 브라이언 씨처럼 제 주변에 진짜 친한 지인 중에 냄새를 너무 잘 맡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게 개그우먼 김지민 씨예요. 그래서 별명이 나약견이야. 그 정도로 냄새를 잘 맡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잘 맡냐면은 가스를 분출하기 전부터 알 것 같대. 에이? 아예 진짜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신기는 거예요? 아니 신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약간 이제 진짜 가려끈이 열릴 때부터 냄새가 좀 느껴진대. 진짜. 진짜로. 그 언니 앞에만 있으면 내가 약간 되게 좀 긴장 의심하게 되는 거야. 그럼 예민한 거 아니고 귀가 예민한 거 아니야? 막 공소도 같은 거. 아니야, 근데 냄새가 엄청 예민해. 그러면. 사실 이제 머리 안 감으면은 사실 이제 머리 안 감으면은 오 마이 갓 정수리에서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오랫동안 머리를 안 감은 사람들 알죠. 딱 지나가다가 아, 이 사람 머리 안 감구나. 그냥 기분 다운돼요 갑자기. 아 기분까지. 네. 아니면 그 사람의 약간 인식이 좀 약간 아, 이 사람은 자기 관리 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생기더라고. 진짜 피곤하겠다. 그러게 이게. 네. 아니, 근데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브라이언 씨는 딱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 이제 우리 브라이언 씨는 일단 정서적으로 영향을 딱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정서적으로 영향을 딱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잘 맞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그 다음 단계에 감정, 정서 상태에 영향을 딱 줘서 기분이 딱 나빠지고. 네. 그죠? 그렇네. 그러니까 그걸 좀 못 견뎌내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후각 과민증이 있는 것 같아요. 후각 과민증이 있는 것 같아요. 후각 과민증? 네. 하이퍼 오스미아라고 하죠. 네. 그래서 후각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자극들에 대해서 과민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후각 감염증 사실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청각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투나 목소리 톤에 되게 예민해요. 네, 그리고 시각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특정 얼굴 표정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네, 다 친구나 다 봤는데 네네. 후각은 네,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냄새 때문에 지금 우리 브라이언 씨처럼 기분이 딱 나빠진다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죠. 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발달이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촉각이 굉장히 과민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좀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것도 이게 딱 맞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데 올라오면 굉장히 불편하다든가 몸에 닿는 촉감이 괜찮았는데 예민해지는 순간에 그것도 따가운 거예요. 그러면 따가운 옷에 몸에 그대로 서서 못 움직여요. 저는 1번 촉각에 예민해서 한 가지 옷만 고집했다. 네, 옷이랑 이불. 그 이불 아직 갖고 계세요? 갖고 있진 않는데 비슷한 재질의 이불 가지 계속 쓰고 있어요. 아, 지금도? 네, 그런 살짝 솜. 이게 생활에 너무 불편할 정도로면 이제 요거는 아 왜 그럴까 이유를 좀 찾아보고 조금 편안해지도록 도와주고 노력하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정서상태에 영향을 주고 기능 발휘에 영향을 줄 때는 좀 왜 그런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아,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이제 일단 좋지 않은 냄새를 딱 맡게 되면 머리로는 아 내가 좀 티를 내지 말아야지 그래도 어쨌든 이건 굉장히 감각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나의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많을 많죠. 거라고 보거든요. 많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싫은 거하고는 좀 구별이 돼서 사람이 싫은 건 아니세요? 그렇죠. 딱 봐도 이 사람 인성이 너무 좋고 착해 보이고 이미 사람들한테 소문난 게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고 성격도 쿨하다. 그걸 알고 딱 들어가면은 처음엔 좋게 기분 딱 들어가다가 말하면서 아, 이 푸석한 냄새 뭐지? 이상한 냄새 뭐지? 하면은 표정이 있다가 나도 모르게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은 아,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약간 이게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 브라이언 씨는 어쨌든 그 사람한테 나는 채취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분명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고. 어떻든 간에 일단 불쾌한 냄새가 나면 일단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네요. 네. 그쵸. 네. 뭐 저도 개코라면 개코거든요. 저도 굉장히 냄새를 잘 맡는데요. 다 잘 구별해요, 저도. 그리고 또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체취나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일면 단서가 되기도 해요. 물론 그런 걸로만 다 판단하진 않지만 일면 또 좀 참고해야 되는 또 어떨 때는 가장 원초적으로 나의 안전을 좀 확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음식에 상한 냄새를 맡는 거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한 냄새를 맡고 이걸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저도 근데 되게 호각에 예민한 편인데 물론 브라이언 씨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정수리 같은 데서 땀이 날 때 아기가 컨디션이 달라지면은 냄새가 조금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대박. 예를 들어서 좀 더 아이들이 크면서 2차 성징 다 다가올 때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수리 냄새 난다고. 근데 엄마들이 제일 먼저 넌 눈치채는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몇 개월 안에 사춘기가 올 것 같다. 사춘기가 냄새로 와요? 그게 이제 약간 호르몬이 좀 달라지죠. 네, 네.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사람 호르몬의 변화 냄새를 코로 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동일 때 냄새와 청소년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체취가 조금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얘 이제 사춘기 오겠구나. 되게 신기하게 애들도 살 냄새도 아기 때 그 냄새가 아닌 것 같고 정말 신기해요. 네. 근데 우리 후각이라는 게요 보통 이제 우리 뇌 안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기억들 이것들을 소환하는데 후각이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후각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감각이 그렇지만 특히 후각이 가장 기억을 되살리는데 네, 영향을 많이 줘요. 아,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늘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뭐 스킨 비슷한 향을 맡았을 때 이제 아버지와의 추억이 생각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즐거운 추억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안 좋았고 불안하거나 힘들었던 기억도 나겠죠. 네. 저는 그 수영을 되게 무섭게 배웠어요. 제가 수영 선생님이 너무 그때 제가 보기에는 성인 남성인데 눈치도 이렇게 크시고 그래서 무섭게 배웠었는데 그 수영장 냄새 있잖아요. 네. 뭔지 알아요? 소독 네, 소독 염소 네, 냄새였던 것 같아요. 그 냄새만 어디에서든 이제 다른 수영장을 가든 이렇게 한번 딱 하면 바로 그 무서움이 이르면서 그 무서워하면서 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때 라디오에서 자주 나왔던 노래 같은 것들이 쫙쫙쫙 감각으로 딱 그게 나 음악까지 다 우와, 그 냄새 때문에 딱 그때 생각이 확 나는데 네. 할머니 집만 가면 나오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할머니 집이 주는 근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뭐 내 곁을 떠난다면은 그 냄새만 난 맡으면은 계속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네. 맥주? 아빠 술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맥주 기본 두 캔에서 세 캔 드시면서 주무시는데 어릴 때는 아빠가 맥주 드시면은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먹으면 마시면서 뭐 우리한테 괜히 그냥 막 야단치시고 그러니까 맥주 하면은 아빠 이거죠. 아빠 약간 우리 집을 약간 군대처럼 그런 룰처럼 집에 오자마자 발 씻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집에 방 들어가서 정리하고 아침에 일찍 나갔다고 입을 안 깼으면 다 해놓고 그렇게 자랐죠. 아, 아버님이 정말 깔끔하셨나 보다. 근데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는 게 맞다고 난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커가면서도 남들이 안 하면 얘가 문제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어릴 때는.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오시면은 아빠는 항상 TV 위에 뭐 피아노 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청소했다면서 이거 뭐냐? 그러면 우리 다시 청소해야 되고 막. 네. 그렇구나. 또 아까 설거지 했다며. 이거 아까 그 딴 친구 립글로스 자국도 뭐야? 수세미 썼어? 비누 썼어? 이거 하나 때문에 설거지 다 다시 해야 돼. 부모님들 중에 깔끔한 분들이 있으세요. 정리, 청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본인이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데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거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한테 그렇게 안 따라줬을 때 잔소리에 내지는 거기서 이제 막 혼을 낸다든가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좋은 그렇죠. 기억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혹시 이렇게 발냄새도 좀 확인도 하고 그러셨어요? 아, 네.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은 씻어야 된다. 형 발을 먼저 맡아보고 냄새 나면은 동생이니까 저 냄새 안 맡고 그냥 둘 다 야단 맞고. 아니면은 억울하다. 형으로서 동생 가르쳐 줘야 되니까 안 했다는 걸 저도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아버님은 되게 그런 거 되게 예민했던 게 자기보다 어리면은 그런 말 꺼내지도 못한다는 걸 그렇게 너무 우리 가르쳐줘가지고 그 예를 들자면 2년 전인가 그때 놀러 갔을 때도 아빠가 운전하시다가 트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소리 안 내게 트림을 하시는데 내가 냄새 나니까 창문 살짝 내린 거지. 냄새 나가라고. 갑자기 아빠가 창문 왜 내려? 추운데 했더니 아 살짝 냄새 나서요. 갑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어떻게 애들을 교육을 시켰냐. 어, 아빠 트름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어, 불만 있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날은 아, 이거 어떡하지? 나 괜히 코가 예민해가지고 내린 건데. 괜히 또 엄마한테 그러니까 더 마음 아프더라고 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댁은 뭔가 냄새와 관련돼서는 조금이라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쪽의 어떤 기억들로 좀 남은 면이 네. 있지 않나 이런 특히 생각이 저요. 네네. 특히 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칭찬도 잘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칭찬을 어, 정말 좋은 의도로 칭찬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약간 조건이 붙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하네. 어머 너 너무 뭐 멋지다. 야 너무 대단하다 이러면 이게 이제 많이 반복이 되면 아 성적을 잘 받아야지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얼굴이 예쁘다라든가 잘생겼다라든가 뭐 내진 체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너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돼요. 깨끗할 때도 아유 위생은 중요하지 뭐 이 정도가 좋지 어, 너는 냄새가 나니까 너는 막 혼을 낸다든가 아니면 너는 깨끗하니까 칭찬을 해주거나 그러면 아 이게 사람의 어떠한 가치가 청결하냐 아니냐가 되게 큰 비중을 또 차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씻어라 닦아라 하는 것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브라이언 씨 마음 안에는 약간 부담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우리 브라이언 씨는 후각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주니까 요거는 네. 정말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 물론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자꾸 머릿속으로는 사람의 어떠한 어, 판단 기준을 내가 냄새로 하는 건 내가 자꾸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봐야 되겠다. 네. 요거 자꾸 상기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불쾌한 냄새가 나면 이분법적이 되잖아요. 일단 좀 싫어졌어. 그죠? 이 사람이 인성도 좋고 능력도 좋고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발냄새 더하기 입냄새 나. 그러면 하,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약간 이분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너가 좋은데 너 요즘에 입냄새가 나는데 난 네가 좀 걱정이 돼. 왜냐하면 건강도 걱정되고 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네가 또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돼. 이걸 좀 해결해 나가서 괜찮아지는 경험을 같이 하신다면 어. 어, 내가 조금 그 과정에서 내가 냄새나는 주범, 주인공은 아니지만 네. 이 상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같이 해결해 나가는 성공적 경험을 해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좀 어, 일상생활이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어쨌든 감각 체계는 수면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 브라이언 씨는 생활 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편안하게 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깊은 잠을 제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그쵸,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20년? 아, 근데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스케줄을 만약에 옛날에는 예능 되게 길게 촬영했었잖아요. 막 8시간, 12시간. 근데 그거 끝나고 또 이어서 다른 촬영 있어도 거의 이틀인가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낮잠도 못 자고, 오케이, 운동을 하면은 밤에 잠 오겠지? 하면서 했는데 막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면 나도 모르게 막 그림이 떠오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얼굴이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 마인드를 저는 스위치를 끌 수 없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자자, 자자, 자자. 그 자자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또 복잡해지고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켜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네, 스트레스도 생기고. 아... 네. 잠못 자는 게 제일 힘든데. 어떡해. 사실 이 우리 브라이언 씨에게 지금 TV 보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네? 많을 겁니다. 많죠. 네. 왜냐면 쉽게 잠을 못 이루는 분들 꽤 많기 네. 때문에. 네. 그 스위치 얘기에서 제가 너무나 격하게 공감했는데 아, 그 전에 아기 키우는 애기 엄마 중에 있었어요? 살짝 있었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끈 좀 제발 끊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그 스위치가 육아와 동시에 꺼져요 진짜? 스위치 뽑아서 누가 가져왔나 봐. 진짜. 이제 쉽게 켜지지 않을 정도로 육아와 동시에 기절한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네. 잘 자요, 형. 네? 형은 잘 자요. 네, 저는 저희 아내는 저한테 그러고 어떻게 신생아보다 더 자냐고. 정말 편한 거예요. 진짜 건강하신 네. 거예요, 정말. 약 처방해서 먹고 있긴 한데 잘 잡니다. 아니, 근데 뭐 가끔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괴롭기도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잠 잘 안 오고 네. 물이 떨어지는 소리, 햇빛이 아니면 달빛이 살짝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항상 이거 눈 가리고 자야 되고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 뭐 보일러 갑자기 껐다 켜지는 소리 저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뭐를 해야 돼. 쉬는 날도 쉬지 않고 운동하다가 어디 갔다가 약속 잡다가 뭐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하면 저녁에는 충분히 잠이 오겠지.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야. 누구는 뭐 그냥 누워서 잔잔한 음악 듣거나 뭐 파도 소리 음악 같은 거 틀면 잠이 잘 와. 그러면 뭐 인터넷에 이렇게 찾고 스피커 켜도 그러면 갑자기 바닷가에 친구들 같이 노는 영상이 또 떠올라. 아이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차에서도 못 자요? 그 이동하는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억지로 그냥 살짝 자다가 뭔가 불안함이 내가 자면은 우리 매니저가 위험할 수 있겠다. 교통사고 날 수 있겠다. 내가 자면은 여기도 주무시면 안 되니까 나도 벌떡 일어나서 괜찮죠? 안 졸립죠? 네? 그럼 운전 제가 운전할까요? 계속 보라. 교대해 줄까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왜냐면 진짜 오늘 가면 쌤 진짜. 20년 동안 불면증이라면 이거는 꼭 진짜 선생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점이 좀 있어 보이냐면요. 우리 브라이언 씨는. 정신적 과잉 활동 상태다. 정신적 과잉 활동 상태다. 이렇게. 정신적 과잉 활동. 활동 상태. 뇌가 이렇게 깨는 거지. 이렇게 말똥말똥해지면서 그 네.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이어지는 거지. 네. 근데 그 생각이 뭐 계획도 들어가고 생산적인 것도 들어가고 창의적인 생각도 들어갈 거고 네. 싫은 생각도 들어가고 네. 기분이 나빴던 거와 관련된 생각도 다. 모든 생각이 한번 딱 발동이 되면 그다음부터 뇌가 딱 깨가지고 그 생각을 하게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발냄새가 나. 그러면 발냄새가 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운동을 해서 지금 발냄새가 나는 거야? 아니면 양말을 오래 안 갈아신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 오늘만 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에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끝에는 아 이런 것 같아 여기까지 결론이 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네. 정신적인 과잉 활동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면 그날 네. 경험치가 많으니까 그거 관련된 생각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뇌가 깨 있어야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혹시 이런 면이 좀 있나? 내가 계속 뇌가 좀 깨어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죠.
네, 제가 체크리스트 7문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중 이제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워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진다. 두 번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세 번째, 뭔가를 잘못 선택한 날에는 밤에 잠을 못 잔다. 네 번째,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다섯 번째, 내 자신의 가치나 자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 저는 1.5. 1.5? 1.5? 네. 1.5는 뭐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문제는 뭐,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러면 저는 4.5. 5.5에서도 근데 뭐예요? 아, 저도 진짜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녹화를 했는데 뭐가 신경이 쓰여. 그게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날은 미치는 거야. 계속 생각이 나. 그건 뭐, 그래서 그날 그냥 내가 했던 얘기,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 감고 누워서 2시간, 3시간 눈 감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7개 중에서 4개 이상이 체크가 되면, 아이고. 아, 내가 조금 이 대뇌에서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좀 활동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몇 개나 해당되세요? 5개요. 오,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어떤 게 제일 난데 이렇게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있으셨어요? 어떤 문항이? 뭔가를 잘못 선택한 날에는 밤에 잘못. 그렇죠. 네. 네. 아침에 우리가 일찍부터 촬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 헤어 몇 시야? 7시? 그러면 저는 집이 멀다 보니까 4시, 기본 4시, 5시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그 생각에 또 잠이 안 와요. 지금 자면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그럼 잠을 안 돼. 그럼 잠 안 돼. 이 생각 때문에 또 잠이 안 오고. 잠자기 전에 뭔가 문자 같은 거 와도 네. 어제 뭐 너무 수고했어요. 그러면 그 문자가 이상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 문자 보냈나? 내가 어떤 말을 했지? 또 친구들이 진짜 정말 내 친구인지 아니면 내가 연예인이니까 친구인가 이런 생각에 내가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 그때부터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브라이언 씨는 내 자신이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래서 그런 거네. 이 상황은 이런 거네. 나 자신이든 돌아가는 상황이든 타인이든 네. 내가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넘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꼭 일을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 그러면 보통 이러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이게 왜 이런 냄새가 났는지를 본인이 상황을 다 파악해서 이래서 이 냄새가 났구나 이렇게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넘어가지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파악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늘 머릿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약간 이런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면도 있고 약간 강박적 특성이 있다고도 보고 또 강박적인 게 생각에도 영향을 주지만 어떤 경우는 순결에도 영향을 주니까 조금만 더러워져 있으면 가서 닦아야 되고 그렇죠. 설거지 하고 있으면 다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런 특성도 있으신 거죠. 사님 지금 쭉 얘기만 들어도 지금 너무 지금 막 말만 들어도 피곤한 거지. 네. 왜냐면 지금 봐봐. 낮에는 네. 후각에 감이네. 근데 밤에는 또 불면증이야. 생각이 꼬리를 물어. 그럼 어떻게? 브라이언 씨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제 막 수면 유도제도 먹어봤지. 뭐 해외 나가면은 뭐 이 나라에 있고 좋은 거 먹어봤지. 잠 자려고.
잠 잘 오게 하는 차도 판다 그러니까 차도 마셔봤지 근데 다 효과 없더라고 저한테는. 이게요 조금 너무 생각이 꼬리를 물거나 너무 예민해진 걸 조금 도와주는 치료제도 있는데요. 네. 브라이언 씨는 그걸 먹어서 조금 또 지나치게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약간 둔감해지면 그게 또 괴로워. 내가 이래도 되나? 그냥 본인이에요. 내가 이래도, 늘 이렇게 내가 이래도. 다 이렇게 레이더망이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파악하고 맞아. 어 그래 언제나 발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오늘만 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니까 이게 약간 편해지게 하는 뭐 약간 둔감해지게 하는 게 본인이 괴롭지. 그 상태도. 그래서 어떤 때는 잠이 오긴 해요. 이렇게 딱 약을 먹으면은 한 1시간, 2시간 지나면 약간 몽롱해지면서 어? 침대 가야지. 근데 침대 가면서 안 돼. 나 잠 안 되는데 지금. 왜? 왜? 약간 네. 어, 이상하게 나도 약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약 효과가 살짝 오면 안 돼. 나 지금 잠 안 돼. 그때 가야 돼. 내일 되는데. 방송 거 대본 아직 못 봤잖아. 아니면 내일 모레 거 뭐 할 거를 내가 뭐 공부 안 했잖아. 뭐 이런 생각이 빠지니까 약 괜히 먹었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럼 다시 TV 들고 어, 분명히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브라이언 씨는 약간 어떤 걸 좀 해보셔야 되냐면요. 꼬리를 물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일 닥쳐야 뭔가 해결이 돼요. 네.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고민을 해봐야 해결이 안 돼. 자, 그러면 보자기를 펼친다, 머릿속에. 아, 오늘 어떤 보자기, 어떤 색깔을 쓸까? 아, 그래, 그래, 노란색 보자기. 자, 고민을 넣는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묶는다. 어, 그거 풀고 싶을 것 같은데. 나라면. 묶는다. 너무 꽉 묶었나? 이런 생각. 예쁘게 묶었나? 그래서 풀고 싶을 때, 네. 그만, 그만.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도 그만. 그만해. 아유, 심하다. 너도 참. 이렇게 이제 스스로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묶은 다음에 옆으로 제껴 놓는다. 네, 그래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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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근데 그럼 이제 보자기가 안 가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밀어. 이렇게 해서 조금 밀면 그래 내일 닥쳐서 생각하자. 이러면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죠. 이걸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진 않는데요. 약간 이런 것들을 음식. 자꾸 해보면 네. 그 부분이 늘어나진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브라이언님에게 드릴 은영 매직은요 사람이 꽃보다 향기로워 입니다. 네. 짠! 오! 네. 더 새 거 냄새. 네. 새 거 냄새. 막상의 향이다. 네. 이걸 머리 밑에 베고 자면 잠 잘 오겠다. 오. 네. 오. 아니, 그렇게라도 들어도 잠 잘 잘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오늘부터라도 후각을 통해 경험되는 것에 즐거운 추억. 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박사님과 상담 받아본 네. 소감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이 없구나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했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노력을 하면서 하면은 이게 고쳐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희망이 생겼어요. 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손짓 하나로 대한민국을 접수하신 분. 첫째 따님이 작년 골든디스크에서 2관왕. 둘째 따님이 무려 대학교를 5군데 합격. 대박났죠. 너무 꽂혀가지고 공부에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 본인을 극으로 몰아넣다 보니까
너무 잠을 안 자고 막 시우가 할 수 있는 한 수면욕과 식욕을 다 배제한 것 같습니다. 1등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욕심이 계속 커져서 유능하게 잘 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좀 무시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는 항상 잘해야 되고 우리 가족 망신을 주면 안 되니까 채찍질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유능함이 과연 증명이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명확한 나의 딱 세우고 가야죠. 채널 A